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휘아자TV입니다. 오늘은 덕평자연휴게소에 있는 별빛종원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곳에 온 이유는 볼보 코오롱에서 자동차를 출고한 고객에 한해서 무료 입장권과 뭐 다가권 같은 거를 준비해 준다고 해서 공짜로 입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한번 가볼게요. 저희는 볼보 출고 고객이기 때문에 앞에서 입장권을 받아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보 자동차 출고 고객에 한해서 이렇게 입장권과 다가권 그리고 기프트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장 받았어요. 여기 안에 보면 입장권, 우주타워 7,000원 할인권, 카페 다가 기프트권, 음료 할인권, 뭐 기타 샵 할인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볼보 출고 고객은 이런 걸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추가로 뭐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벽시계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할로윈 이벤트 중이라서 할로윈 컨셉으로 되어 있네. 그치? 코스튬 착용 방문 시 야간 50% 할인. 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두 개 있거든요. 들어가 볼까요? 되게 잘 돼 있네. 산책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장소인 것 같아요. 서울을 조금 벗어났더니 일단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저녁에 잠깐 나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우측이 전부 다 지금 조명으로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죠? 이렇게 포토존이 있네요. 별빛정원 우주. 좋습니다. 우리는 왼쪽부터 한번 공략해 볼게요. 입구 맞네. 오. 별. 오, 저기는 할로윈이야, 할로윈.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대박. 뭘 두 손 가득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에 뭐 할로윈 선물도 있고요. 이렇게 뭐 빵도 있습니다. 짠.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 호박 안에 여기 하리보 같은 거랑 과자, 뭐 사탕, 초코 이런 것들 들어있어요. 이게 저희가 두 명 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받았습니다. 오. 아. 리뷰를 잊어버렸어. 그냥 먹자. 맛있다. 우와.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두 봉지 받았는데 한 봉지는 집에 가면서 먹을게요. 그렇네. 구조가 무조건 여기 중간에 있는 그 메인 카페를 지나야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지금은 너무 늦어서 이제 안 하는 것 같고. 저기 타임 레코드 써져 있는데. 너무 이쁜데? 여러분,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조명으로 이쁘게 꾸며놨어요. 여기는 무조건 저녁에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도 뭐 알록달록하게 되게 잘 돼 있네요. 자, 미소. 하나, 둘. 됐다, 가자. 이거 뭐 반응형인가?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맞네, 반응형이네. 봐봐, 내가 잘 봐봐라. 그지? 좋았어. 너 힘들다. 가자. 여기 애기들을 열심히 잘 논다. 봐봐. 난 너무 힘들어.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거 봐봐, 다 할로윈이야. 와, 뎁도 이쁘게 해놨네. 와, 여기 완전 포토 스팟인데? 와, 대박. 호박나무예요, 호박나무. 오. 이게 바로 자본의 힘이야. 와, 장난 아니구나. 유튜브 꿈나무입니다.
혹시 임산부 맞으세요? 어? 9개월입니다. 카메라 조작이 너무 능숙하시네요. 카메라가 무겁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난 지금 작품 열정에 몸이 안 태워요. 와. 오우씨. 꺼졌어. 오. 이야. 야, 시스템이 장난 아니다. 약간 이거 이퀄라이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어. 아. 나 눈이 너무 아파 이거. 이제 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올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여긴 이제 막 썸을 타고 있다, 이제 연애를 막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최고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네. 토깽이 완전 귀엽네. 토깽이 저게 토끼 집을 만들어 놓은 거야 보니까. 이렇게 코스가 잘 짜져 있어서 그냥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걸으니까 다 볼 수 있네. 여긴 조금 늦게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8시 반쯤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30분 안 걸렸어요. 30분 딱 걸렸습니다. 30분.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마존 가면 되게 싸게 살 수 있단 말이지? 집에 꾸밀 때? 꼬마존구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막 엄청 긴데 그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고. 여기가 제일 이쁘다. 아, 여긴 두 번째. 아까 그 터널이 1번. 하나, 둘. 가자. 아, 내가 캐논 카메라였으면 이게 좀 손에 익을 텐데. 내가 소니로 바꾼 지 이제 한 4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조작이 손에 안 익어. 캐논을 너무 오래 썼나 봐 진짜. 아니 이쪽에 또 뭐가 있네. 아 저기 토끼가 이제 보여요. 오 대왕 토끼. 아 대왕 토끼는 그거다. 바람으로 하는 그건가 봐요. 멀리서 볼 때는 되게 이뻤는데 되게 더러워. 토끼 완전 더러워. 보이나? 이게 여기서? 더러운 게 보일까? 안 보이겠지? 되게 때가 많이 탔어요, 여러분. 토끼가. 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제 배터리가 없어요. 이 RX100이 배터리가 되게 오래 안 가요. 한 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시간 브이로그 촬영할 때는 보조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덕평휴게소에 있는 별빛정원 우주라는 곳에 왔는데요. 자연과 아름다움이 함께 공존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놀러오세요.